이런 걸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 마음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된 기준과 관심이 있었는지. 이 나누는 건 대부분은 교회 선택에 관한 내용이지만 중간중간 설교 영상 선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조건 잘못된 기준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잘못돼. 이런 기준은 아예 버려버려야 돼요. 이건 잘못된 기준과 관심이에요. 무엇이냐면 뭐 예를 들어 교회를 가는데 사람이 많아서 내가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해요. 큰 교회 아니면 뭐좀뭐내 사업과 어울리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런 기준은 절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축복, 형통, 좋은 소리 많이 해 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기도 해요. 이것도 완전 잘못된 기준이에요. 그냥 좋은 소리만 하는 교회는 오히려 피해야 돼요 오히려 회개도 외치고 물론 우리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도 할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만 한다 그것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다 영혼이 잘 되고 있다 그뭐복 얘기 계속 할 수도 있겠죠 왜 영혼이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현실을 보면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분명히 교회들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이런 용어들이 수없이 많은데 좋은 얘기만 한다 있을 수 없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한다 이런 교회도 무조건 피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조건 잘못 되지는 않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교회나 어떤 설교 영상을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지만 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보거든요. 방황하는 성도들도 많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까운 교회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집 앞에 있는 교회, 우리 앞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 이런 정도로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깨어 있다. 그러면 어느 교회든 뭐집앞의 교회든 뭐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지금 시대는 너무나 미혹됐기 때문에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대부분은 찾고 찾으셨다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오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어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예전에 그랬대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도 선포되는 교회였는데, 어이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근데 이제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나요? 하니까 아우 저는 뭐어 이제 예를 들어 그 교회가 뭐 부산이었다. 그러면 어전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유 가까이서 오셨네요. 서울에서 부산에 갔는데 어유 가까이서 오셨네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심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그 정도까지 만약에 진짜 미국에 그런 교회가 없다 그리고 돈도 된다 그러면 그 정도로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교회 선택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버드 가려고 이민도 하잖아요 옥스퍼드 대학 합격했다 아 근데 나는 그냥 그냥 지방 대학 다닐래 이런 사람들이 몇치이나 될까요 내가 하버드 합격했어요 옥스퍼드 합격했어요 돈도 충분해요 그 웬만한 사람이면 다 이민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막한 2시간 걸렸어요. 아유. 뭐 조금 가깝네요 저는 한 5시간 걸렸습니다. <laughs> 막 이러면서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지극히 옳다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가까운 교세, 곳에 에 있으면 좋은 교회가 있으면 그게 가장 좋다라고 봐요. 저도 뭐 예를 들어 이제 뭐이 과거에 성도일 때나 아니면 뭐 전도사 사역하거나 중간에 한몇 개월 잠깐 공백이 있을 때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까운데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어, 우선 기본적으로 가까운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당연히 있죠. 아, 몇 시간이나 걸려서 교회를 가고 하는 게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없다면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가야 하는 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대학교 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교회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잘못 선택했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 큰 교회를 선택합니다. 큰 교회. 어, 저도 뭐 일반적으로 성도였다면 큰 교회를 일차적으로 봤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막 개척교회를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저도 만약에 개척교회를 진짜 뭐 엄청 뭐어 그분의 뭐 설교를 유튜브로 듣거나 뭔가 어, 하나님 역사하신 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저는 안갈것 같아요. 웬만하면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교회를 갈것 같아요. 큰 교회를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큰 교회 선택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유명한 교회를 찾아 찾아다녀요. 어 평택에 유명한 교회 없나요? 좀 대형 교회 유명한 게 없나요? 그럼 사람들이 막 추천해요. 아 저기 유명한 교회 있어요. 그런 말 듣고서도 절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물론 유명한 교회 갈수 있어요 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큰 교회도 그렇고 너무 개척교회도 그렇고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커도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없을 수도 있고 너무 작으면 좀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교제도 활발하고 좀 좋을지 않을까요 하면서 100명 정도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가 많거나 아니면 단임 목사님과 성도들과 많은 소통을 할수 있는 교회,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시켰다고 그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건물을 보기도 하는 거 같아요. 좀 웅장한 건물, 좀 좋은 건물, 시설이 잘돼 있는 건물, 그래서 좀 편리한 건물.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들은 보통 자무실이 있는 경우 교회를 찾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 제가 이 지금 교회를 이전하면서 자무실 때문에 한번 검색도 해보고 해보면 종종 그런 맘카페나 이런 데에 어머님들이 아이 주변에 자무실 잘돼 있는 교회 없나요. 제 아이가 너무 어려서요. 뭐 이러면서 어, 질문을 하면 곳곳에서 대답을 해주더라고 어느 교회에 자무실 잘돼 있어요 막 이러면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저도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뭐 어린아이가 있고 자무실이 있고 조금 편리한 어, 어떤 교회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것 자체는 뭐 크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준이 된다면 그건 너무나도 크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도 에어컨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타 따뜻하고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는 기본적인 마음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냥 무조건 안 좋은 환경 허허벌판에서 예배드리고 때양패스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건 별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축사를 바꿔가지고 교회로 만든 경우도 있다라고 초반에는 냄새도 많이 났겠죠. 우리가 굳이 그런 교회를 원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깔끔한 교회를 원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교회 선택을 하는 건 너무나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 교회 이제 성전 이전하는 곳이 이제 완성이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잠깐 교회 오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소개할 텐데 이제 그래도 여기 오신 성도님들이니까 또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아주 짧게만. 어떤 교회였는지만 보여 드리려고 해요. <laughs> 여기가 지금 4층이에요. 이제 주보에 보면 이제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4층인데 어, 이게 뭐 어떻게 이 교회를 선택했느냐. 이거는 너무나도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떤 저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못 선택할 만한 교회예요. 근데 들어가고 나중에 좀 예배당도 만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쪽 면만 둥근 어떤 코너의 어떤 상가도 아니고 한쪽 면은 코너 상가고 또 한쪽 다른 쪽 면은 깊이 들어가 있고 모양새가 상당히 이상해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과 상의해서 했는데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구조를 짜도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잠옷실, 유아실, 방송실, 이 사무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좀 횡하잖아요. 원래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릴까 했는데 법당이에요. 지금 4층과 5층이 다 법당. 불교에서 썼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4, 5층 법당이 다 나가고 이제 전기는 4층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층은 아직 공실일 거예요. 이제 공실일 텐데 이제 4, 5층이 나갔는데 우리가 법당이에요. 어, 그, 여러분 그런다 전혀 꺼려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법당이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한다. 좀 마음이 약간 꺼려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2층은 아니었는데 위층을 가 보니까 불상이 본쩍 번쩍 본쩍번쩍하게 번쩍 큰 불상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살펴는 봤는데 아좀 찝찝하고 그런데 오히려 찝찝한 쪽은 그쪽이에요. <laughs>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예수님 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이 가면 오히려 찝찝하고 두려워하는 곳은 그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찝찝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도해 버리면 오히려 이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히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술집들이 변화돼서 교회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법당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생기고 물론 무너진 건 아니에요. 딴데 가셨어요. 한데 <laughs> 가셨지만 아무튼 법당들이 사라지고 술집들이 사라지고 막 죄악된 막 그런 곳들이 사라지고 교회들이 들어서고 이거는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할 건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악한 영들을 뭐 조금 방해 벌써 이제 다 떠났겠지만 뭐 방해한다 큰 의미 없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런 것들 다 알게 해 주시고 감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오히려 어막 부응하시겠네요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좀뭐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지만 오히려 막막 어떤 의미에서는 귀신의 처소였거든요. 귀신들 득실거리는 장소였으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면 와 하나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뭐 뭐 아무튼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진리 안에 기도하며 반음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더 더욱 더강력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가 이렇게 철거를 해 주셨어요. 거기서 우리 때문에 쫓겨나듯이 빨리 나갔거든요. 저희가 빨리 들어가야 한다니까. 이제 주인집이 빨리 말아가지고 쫓겨나야 될까 다시 이렇게 철거하셨고 이렇게 근데 이제 천장이 좀 낮아서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 천장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어요 근데 보가 있어가지고 좀 보가 조금 너무 좀 산만하게 돼 있긴 한데 아무튼 요렇게 됐고 지금은 인테리어가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한요 정도는 됐어요 이게 이제 복도를 만든 거고요 좌우에 조그만한 곳은 이 아기들이 가는 잠옷실 오른쪽에는 이제 조금 더큰 애들이 갈수 있는 유아실. 어 잠옷실은 이게 생각보다 작아요. 좀 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유아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청 크게 만들어져서 애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잠옷실 유리창이고요. 여기는 이제 옆에서 찍어서 좀 작아 보이는데 엄청 큰 유아실 유리, 유리창입니다 그리고 저쪽 뒤에는 이제 이제 사무실이고. 여기는 이제 교회 앞면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잘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타원처럼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전구도 안 달고 도배도 제대로 안 됐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도 드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좋은 환경을 주셨기에 감사한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건물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너무나도 건물에 집착을 하고 막 화려하고 막 엄청 그런 건물에 치장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 필요한 것들이야 다 은혜로 했지만 건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이 성전을 이전에서도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진리에요. 오직 예배고 오직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전을 해서도 지금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좀 청소년들이 많은 교회를 찾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찾고 장년들 같은 경우는 장년들이 많은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나쁜 거라고는 좀 보지 않아요. 좀 같은 또래 가운데 어울리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청년들 어느 정도 있다고 무작정 그 교회에 가고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좀잘 갖춰진 교회를 원한다. 이것도 무조건 뭐 무조건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와 친한 사람이 있는 교회 가겠다. 이것도 뭐 자기가 친한 사람이 있는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기준이 안 돼요. 절대 이걸 이런 기준을 삼으면 그 영혼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교회, 성령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용어은 진짜 메말라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부모님이나 지인이 추천했다지인이 추천했다, 그것도 안 돼요. 부모님이나 지인이 추천했다 아니면 뭐 아는 어떤 분이 추천했다,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추천했으면 뭔가 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바르게 진리가 선포되고 이런 다른 기준들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맞다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교회를 선택하는 또 어떤 설교 영상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번째로 세 번째로 어느 정도 성경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분별이 필요한 기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요것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요. 뭐냐면 목사님이 인자해 보이신다. 목사님이 인품이 좋으시다. 요거 가지고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음 이런 사람들은 아 목사님이 인품이 좋으셔 하면 그 교회가 바른 줄 알아요. 목사님의 성품이 좋으셔 아니면 목사님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계셔 그러면 그 교회는 바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그런 설교들 많이 듣기도 해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인자 뭐 인자해 인자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바른 건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요. 그럼 이단 교준들은 얼굴들이 다 사탄처럼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사탄처럼 돼 있지는 않거든요. 얼굴은 자신의 생각 관리와 표정 관리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세상에서도 웃으면 잘 됩니다. 자꾸 웃어요. 그럼 어느 정도 표정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진리 위에 섰고 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을 따라 살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요.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이런 열매들이 맺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인품, 성품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랑 생각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인품과 반대되는 인품도 성경에 나와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수 있겠느냐 이러면 인품이 좋은 목사님으로 비칠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래버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이랬습니다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강하게 말할 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겠지만 교회는 때때로 강력하게 말합니다. 강력하게 말하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인품이 좋다라고 하면 뭔가 다 품어주고 다 오냐오냐 해주고 아다 좋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아잘될 것입니다. 아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런 말을 하고. 항상 웃어주고 항상 기뻐해 주고 항상 칭찬해 주고 요래야만 인품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나간 거죠. 그 인본주의적인 기준에서 인품이 좋은 것이지 성경적인 인품이 좋은 것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사님들, 사역자들 중에서도 완벽한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앞으로 뭐 이렇게 계속 성령 충만해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평생 단 하나의 흠도 없이 살아갈 수뭐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바울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도 역사하시는데 어떤 인품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조금의 흠이 있다. 그게 흠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뭐그 뭐그 흠이 크다. 그럼 이건 심각한 거지만 아주 사소한 거다. 뭐 성도들이 어막 인사할 때좀 어 부끄럽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사를 잘안 받거나 뭐좀쑥스러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좀어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거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기에 어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고 진리가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경적인 기준이지만 절대적인 이건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좀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것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을 보면서 결정하게돼요아저 교회에 사랑이 많은가, 교인들이 사랑이 많은가 이런 걸 보고 결정하게돼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진짜 없다. 그거는 이제 정말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거듭났고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크든 작든 흘러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 다른 교회여도 다 성도들은 제각각인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랑 충만한 사람, 거듭난 사람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성숙한 서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고린도 거기 교회처럼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교회를 가면 그거 나중에 큰 상처받고 떠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교회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은 될수 있겠죠.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랑이 많다. 그러면 아 이거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 어느 정도 볼수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분별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네 번째로 성경적인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요거는 목록들만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기도하는 교회인가? 그냥 뭐뭐 뭐 잠깐 뭐 식사기도 예배 전후기도 뭐 그냥 형식적인 이거 말고 정말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가? 이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메모하셔도 좋고 나중에 설이 뭐야 영상 보시면서 쭉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교회인가? 성령의 은사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 갈 절대 가면 안 돼. 그런 교회 설교는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이 치유와 기적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교회인가? 성령의 역사 비슷하지만 치유와 기적들 사도 바울 사 초대교회 시절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지금도 수많은 기적들과 치유들을 행하시며 우리도 그런 걸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우리 치유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치유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응답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사모하는 교회인가. 그거는 당연히 그런 교회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아주 큰 사명이 전도와 성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집중하는 교회인가? 또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은혜롭게 힘차게 찬양하는 교회인가? 또 wcc나 종교다원제를 반대하는 교회인가? 동성애나 가늠죄 이런 거를 반대하는 교회인가? 또 혼전순교를 외치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기준들 중에 한두 개가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어 기도 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고 싶어. 그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그것만 기준으로 삼고 교회를 선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도 좀 뭔가 신비주의 그냥 성경적인 신비함이 아니라 더 비성경적인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들 중에 한두 가지만 만족시킨다고 그 교회를 정하면 안 돼요. 기도는 많이 하고 막 전도하고 하는데 WCC를 인정해요.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이제 제가 인터넷에 올린 영상 중에 방언에 관한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선택하는데 방언 많이 하는 교회, 방언 인정하는 교회, 방언에서 잘 가르쳐 주는 교회. 그래서 두 번인가 전화왔는데 그것만 얘기해요. 그 그분의 기준은 그거예요. 방언. 그뭐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방언 인정하고, 방언 가르치고, 힘, 방언을 힘 써서 하자. 이런 교회 선택하는 건 당연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그것만 저 적... 이것도 너무나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의 기준을 두는 교회를 가야 되냐면 철저히 성경적인 기준 위에 서 있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방금 모든 기준을 다 만족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중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더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당연히 인정합니다. 방언 당연히 합니다. 치유와 기적 당연히 사모합니다. 전도 선교 당연히 합니다. 찬양 당연히 힘을 냅니다. WCC 당연히 반대합니다. 동성애 당연히 반대합니다. 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혼전 순결 당연히 외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준을 잡아야 될건 무엇이냐면 질린 거예요. 따는 게 아니에요. 진리만 제대로 서 있다면 다른 것들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걸 잘 봐야 돼요.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지적으로 학적으로 많은 걸 얘기한다고 바르스 바르게 어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진리의 바르 진리 위에 바르게 섰다라는 건 성경을 바르게 전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교회인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말씀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교회, 특별히 사역자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건이 가장 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너가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교회의 가장 주된 사명은 요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찬양 목사예요. 나는 뭐 엔지니어 목사예요.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찬양의 부르심을 받아서 찬양 사역에 주력은할수 있지만 목사라는 건 사역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봐도 기준이 뭐냐면 잘 가르치는 자여야 돼요. 뭘 무엇을요?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사역자의 가장 기본 이 자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더 여러 가지 잘하면 좋겠죠. 은사들이 많고 하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지만 다른 것들 나는 은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는 은사로서 쓸이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겠지만 사역자로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 다른 것보다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는. 저도 항상 이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입니다 교회의 이 핵심은 진리예요 진리에 서고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 어떤 설교 말씀을 선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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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는 어떤 사람의 좋은 인상 험악한 인상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전하는 설교가 정말 성경적이라면 오케이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세요 우린 까딱 잘못하고 외모를 보게 돼요. 인상이 너무나 험상궂어요. 그 우선 거부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는가 진리 위에서 걸어가는가 진리대로 가려고 하는가 그런 중심이 있는 교회인가 를 아셔야 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돼야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럴리라고 봅니다. 진리가 기준이 진리가 기준이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왔고 또 함께 마음이 맞아서 신앙생활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